그러네요. 머리를 비누 없이 감아요. 우와, 저도 이번 여름 휴가 저기 가야 되겠는데요? 네, 저도요. 예. 와, 이걸로 만두도 만들어요? 와. 지금은 굉장히 건강식이라고 하지만 네. 옛날에는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이 마늘을 삶아서 만두를 비벼 먹었거든요. 줄인 배를 채워주던 고마운 음식. 예전처럼 채소 안에 양념에 조물조물 손맛을 더해 묻혀줍니다. 이게 무슨 반죽이에요? 감자가루. 이게 감자밥이라고 그래. 강원도 감자밥. 아. 근데 할머니, 응. 제가 감자로 반죽해서 만두 만드는 거 처음 봐요. 처음 본다고? 네, 옛날부터 이렇게 드셨어요? 그럼 옛날부터 우린 만두는 해먹어. 그래요? 응. 고기도 귀하고 응. 그러니까 이 나물을 넣고 만두를 만들었어요. 추억이 가득한 강원도의 향토 음식입니다. 예. 아, 예쁘게 잘 비지. 친정이 못 살아가지고 우리 친정 어머니는 또 15살에 시집을 왔대. 15살에 시집을 와가지고 우리를 6남매를 낳은 거야. 돌아가실 때도 마흔 하나게 돌아가셨는데 진짜로 딸을 지금도 못한 거야. 엄마 얘기하시면서 또 눈물 흘리시네요. 강내 밥도 시큼 못 잡수고 돌아가시고 또 나무를 봄나무 나무로 뜯어가지고는 이런 방태로 하나 식구가 많으니 방태로 하나 뜯어가지고는 삶아가지고는 썰어가지고 밀가루를 한층 넣고 범벅을 개가지고 그래가지고 식구가 먹고 사는 거야 옛날에. 예, 우리 친정 어머니가 너무 못 먹고 그래서 지금 그게 걸려가지고 자꾸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도 울 것 같아요. 친정 엄마도 생각이 나고 저도 슬퍼졌어요. 불찬함 씨도 가끔 어머니 보고 싶죠? 조금요. 예. 추억으로 애틋해진 음식 채만두가 완성됩니다. 이야, 이게 투명해 보이는데 맛이 궁금한데요? 굉장히 부드럽고 고기가 안 들어가서 그런지 깔끔한 맛이 나요. 예, 맛이 정말 어쩔지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여기다가 해서 먹었었어요. 이번에 만드는 네. 음식은 고기를 넣고 보글보글 매콤하게 끓여냅니다. 아, 뭘까요? 넣고 남의 숙주나물도 좀 듬뿍 넣고 잠깐 끓이시는 거군요. 네. 강릉에서 보침을 지고 서울을 가자면 대하를 거쳐서 이 장국밥을 한 그릇 먹고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갔던 음식, 추억의 음식. 맛이 궁금했어요. 예. 자, 드디어 시식의 시간이 왔습니다. 와. 맵지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국물까지 시원합니다. 야, 이게 시원하시면 한국 사람 다 되셨네요, 이제. 이건 아주 진짜 한국 맛이 나요. 한국 옛날 맛이 나고 되게 깊은 맛이 나요. 깊고 따뜻한 맛이 나요. 오, 한국 옛날에 와보셨군요. 네. 속이 튼튼해져요. 예. 또 다른 음식이 시작됩니다. 예. 삼계탕이 아니라 삼계탕이야. 거기다가 오곡을 똑같잖아요. 삼계탕. 아니야. 동나무 뿌리의 껍질을 다려서 오늘 자 이거는 더위가 확 날아가게 만드는 특효약이에요. 옥나무예요? 옥나무. 자, 오곡밥을 넣어서 가득 채워주고 네. 자, 꾹꾹 눌러서 오곡밥을 지어 닭의 뱃속에 넣고 예. 삼계탕처럼 만드는데 콩나물에 뿌리가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아, 콩나물 뿌리가 들어가. 아유, 그러면 정성이 정말 많이 필요한 음식이네요. 식구들도 네. 먹고 손님들도 데리고 하려면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와, 영양덩어리네요. 이것이 대하에서 만들어진 오곡 삼계탕입니다. 아, 콩나물 상자에서 삼계탕이군요. 네, 삼계탕과 깊고 진한 맛이 나는 삼계탕 죽까지 푸짐한 한 상에 자려집니다. 강원도 음식 깔끔하고 맛있어.